국가위생사 제4회 기출 유형 문제 2교시 18번 문제입니다. 치아오식 발생 요인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에 타액 분비율 검사, 2번에 타액 점조도 검사, 3번에 타액 완충능 검사, 4번은 치면 세균막 검사. 치면 세균막이 있으면 치아오식 발생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구강 내 포도당 잔류 시간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타액 분비율 검사와 관련된 용어는 필로카핀 투여라는 부분이 있고 타액 점조도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항히스타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타액 완충능 검사는 BCG, BCP 이런 용어나 아니면 0.1의 유산용액 이런 화학적식이 나오면 타액 완충능 검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구강 내 포도당 잔류 시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테이프라는 게 있고 이거는 3분. 그래서 이렇게 키포인트들만 조금 알고 계셔도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 당연히 답을 더 쉽게 고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좀 어렵거나 낯선 단어들만 연계해서 외우셔도 답을 고르는데 조금 힌트를 얻지 않으실까 합니다.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